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하루 5톤가량의 수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시설이 건립됩니다. 총 2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합니다. 수소 추출 시설은 오는 202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수소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킬로그램당 8,800원 수준인 수소 공급 가격이 5,5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